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신규 난투 깃발 들고 후다닥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일단은 시작 체크포인트는 다르네요. 원래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거죠? 비행기? 비행선? 그건데 건물에서 시작을 해서 기존의 맵은 똑같이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터 맵 3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그 깃발 여기 보시면 앞쪽에 깃발이 있어요. 각팀 기지 앞에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상대팀 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 넣으면 돼요. 총 3점을 먼저 따면 게임을 이기고요. 아, 나 뒤진다. 잠깐만. 호그님 제발 사양해요. 피가 3점을 먼저 따면 됩니다. 윈선 괜찮은 픽이지. 이게 수비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나눠서 지키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6명이 다 공격을 가는 게 아니고 나 정크 말고라면 제네타야겠다. 제네타에서 머리 다 뽀개버려야겠다. 수비와 공격의 중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수비캐들이 깃발 못 가져가게 최대한 지켜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시메트라하고 토르베언이 두 개 지키고 있고, 아, 바스테온이 지키고 있네 상대. 그러면 윈스턴 가기 힘들 텐데 디바가 있어야 될 텐데. 아! 맞아! 맞아! 같이 가서 먹고 오자. 오, 우리 수비캐들 가자. 오케이, 방어구. 도르비온 포탑 저거 원래 저렇게 반응이 빨랐나? 아! 바스티온! 죽어! 나 못 봤어. 아, 나 진짜 귀찮게 하네. 아,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구나. 고이에 줄게. 좋아. 오케이, 1점 먹었어. 우리 1점 먹었어. 빨리 먹어. 야, 뭐 하는 거야? 먹으라고. 야. 네, 트레이서 먹으러 갈게요. 오! 3점 먼저 땄어요. 어이, 전략적으로 할만하겠는데 이거? 수비와 공격을 적당히 잘 분배를 해서 플레이해야 되구만. 어? 내가 체플? 바스티온 보고 오는 건가? 아닌데? 뚜루루루 뚜뚜뚜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케이, 재밌네요. 한판 더 해봐야지. 재밌는데?
이번 맵은 어디죠 여기? 야시장? 아 야시장 맵이네요. 일단 픽 자체는 계속 하다보니까 토르비언, 시메트라, 윈섬이 좋은 것 같아요. 토르비언, 시메트라, 윈섬. 그러니까 수비캐 영웅은 확실하게 저희 깃발을 지키는 용도로 쓰기에는 좋아요. 일단은 저는 토르비언 뽑았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하겠습니다. 깃발을 지키는 용도로는 수비캐를 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메트라 토르비언 둘 다 있으면 포탑 뺏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안 부셔지는 건가? 이게 안 부셔지네? 안 부셔지네? 왜 이렇게 안 부셔져? 시메토르비 둘 다 같이 쓰고 나머지 윈서는 시메트라 카운터 치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6초라는 부스터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존댓말을 하죠? 짧지 않나요? 짧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동력도 좋고 시메트라 포탑 카운터 치기 쉽고 물론 톨비까지 같이 카운터 치려면 예 뭐야? 디바? 디바 같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4명이 공격한다고 하면 디바 윈선에다가 루슈 넣고 아나? 아니면 제냐타 넣어가지고 같이 공격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2명 시메트라하고 토르비언이 방어하고 방어에는 최소한의 이놈만 쓰고 공격에 나머지 다 투자하는 거죠. 마 죽어. 어디서 우리 깃발을 막 어? 가지러고 말이야. 어? 깃발? 아.. 못 갖고 온다. 공격 인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겐지만 막 이런 픽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겐지는 시메트라하고 토르비언한테 너무 취약해가지고 만약에 두 명이서 지키고 있다고 하면 특히 그거 좁은 맵 있죠 그 안에 아 이 그 리장타워에도 엄청 좁은 맵 있잖아요 일자로 딱 싸우는 맵 그 맵에서는 특히 시메트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토르비언 포탑도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 견제하기도 힘들고 아! 죽었어.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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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대만 쳐, 한 대만. 한 대만. 오케이, 오케이. 거점을 공격하게! 초고열 용광로가 훅끈 달아올랐다고! 마. 아야. 아! 죽어! 톨비 무적이야 무적 수비에서는 거의 뭐 무적이에요 여기 위에 받고 싶은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포탑 위치가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는 이쪽에 오는 것만 톨비가 몸으로 잘 막아주면 왜냐면 여기로도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 맵은 맞으면 죽어 에임이 너무 안 좋네요 괜찮아 우리 아들은 에임 없어도 알아 잘해주니까 여기는 솔저하고 톨비가 방어하네 이거 시프트 쓴 동안엔 안 먹어도 될 텐데 어! 어 아나야 제발 내 아들 때리지 마 이게 도움이 될 거다 대지 분쇄가 준비됐네 바스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비용은 바스, 심해, 도르 이 세 개는 와 나
야, 저 깃발. 야, 원숭이. 아, 원숭이 못 잡았다. 1대1이에요. 내 아들은 살아있는데 공격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비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비는 왜냐면 박는 것만 제대로 박아두면 되기 때문에 포탑들을 안아 우리 아들 건들지 마. 아, 들어오겠다. 2층 애들 있네. 아, 호그 있다, 호그. 이렇게 하면 2층은 견제 못하는 대신에 포탑도 잘 부서지겠다. 여기 있으면 포탑이 안 부서 2층에서 상대가 2층에서 못 부수게 하려면 여따 포탑 박으면 되는데 확실하게 깃발을 먹으러 오는 애들한테는 견제가 가능한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정면으로 들어온 애들은 어느 정도 뭐야 쏠죠. 막 우리 아들 맛 좀 봐라. 무빙 쳐봐라. 우리 아들을 에이맥이다. 우리 아들 에이맥이다. 아 이거 1점 더 먹어야 돼. 아 1점 더 먹어야 돼. 봐봐. 내가 호위해줄게. 아 먹어. 2대1. 매치 포인트. 나이스. 이러네. 아, 나이스. 확실히 토르비언이 좋네요. 네, 에임이 이렇게 꾸려도 알아서 다 해줘. 위치만 좀 잘 막아두면 수비에서는 시메트라 토르비언 두 명 잘한다면 수비캐 한 명 하고 나머지 다섯 명 공격으로 돌려도 할 말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그래도 아케이드 새로 나온 거 한번 해봤는데 이번 아케이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아케이드들은 또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메이 눈싸움도 그렇고 루슈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케이드는 이렇게 이벤트 할 때마다 나오는 것들은 다 재밌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아케이드들은 좀 계속 하기에는 뭔가 질린다 라는 느낌 들었는데 이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하는 거 오버워치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약간 디펜스 형식과 공격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좀 전략도 연구해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오버워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